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네. 킹톤의 그죠. 더 옥타랜드 미니 나오자마자 그냥 폭풍 싸다구를 때렸던 그쵸.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나타났죠. 전기어 만점. 빈티지 사운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뭐 거의 그런 거였죠. 그렇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이펙터는 없었다. 뭐 진짜로. 진짜로. 정말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브랜드인데 이 킹톤의 옥타랜드 미니는 지미 핸드릭스나 스티비 레이본의 클래식컬한 옥타비아 톤을 손쉽게 만들어내지만 클론 페달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가장 플레이어블하고 패트하며 순수한 옥타블 톤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페달입니다. 낮은 게인 설정 시에는 깨끗한 옥타브 톤이 연출이 되지만 하이게인 설정 시에 옥타브 톤이 느슨해져 버리는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킹톤의 옥타랜드 미니는 완벽한 옥타브를 유지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옥타랜드 미니는 중독성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은은한 펑키 리드나 리프가 가득한 매시브 음악에도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옥타랜드 미니는 옥타브가 적용된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믹스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옥타브 사운드를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하면 로우엔드를 추가하거나 브라이트, 다크, 클린 사운드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저희는 또 아쉽지만 내부 네, 일단은 네, 스위치는 팩토리 세팅으로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네.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드라이브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믹스, 옥타브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3-way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풀펫, 글래스, 빈티지 세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며 연주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운드를 손쉽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EQ는 그냥 다 12시입니다. 일단 한번 된 대로 한번 들어보죠. 일단 뭐 제가 가지고 놀던 네. 세팅이네요.
일단은 옥타브보다는 게인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다른 드라이브류처럼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저는 요런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빈티지라고 하면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야, 굉장히 올드하고, 막, 뭐, 일그러지고, 지저분하고, 해상도도 낮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게 리얼 빈티지가 아닌가. 이 올드한, 그때 당시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향수에 적게 만들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그럼요. 또 들려주기 때문에, 킹톤의 이 드라이브들이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아니 뭐 8살 때부터 인두를 지졌잖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믹스 노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믹스를 올리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네. 완전 달라져요. 갑자기 그렇죠. 완전 달라져요. 오, 오. 잠깐 아까로 돌아가 보면요. 네. 아까 이거였어요. 이런 퍼즈적인 질감. 그죠? 이런 거. 그죠? 신통방통하죠? 저는 믹스를 끄고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적인 옥타브 페달, 그러니까 독립적인 옥타브 페달을 쓰게 되면, 굉장히 인위적인 사운드가 많이 연출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요즘 나온 옥타브들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보스라든지, 이거를 일부러 그들을 내기 위해서 옥타브를 썼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이게 원래 기타 톤이냐, 연출이 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요 동일한 세팅에서 토글 스위치를 글라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네. 할게요. 이 브랜드는 연주자의 뉘앙스를 정말 재밌죠? 잘 살려주고 매력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팻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뭐 솔로도 좋은데 이 코드 긁었을 때 느낌이 참
퍼커 기타로 연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강렬하네요. 저희가 개인을 좀 많이 줄여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가. 약간 드라이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와 뒤에 이제 외수로 이제 옥타브 걸린 소리가 이제 막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입체적으로 들려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잡음처럼 들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손맛까지. 상태에서 빈티지 모드로 바꾸고요. 네. 한번 믹스를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제 거의 뭐 완전 빈티지. 자글자글자글자글. 재밌네요. 멋있네요. 레스폴에 한번 연결해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를 다시 올렸고요. 네. 네, 믹스는 중간에 사운드네요. 일단 튜닝이 나가네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연주하는 사람이 이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이 연주감이나 손맛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잘 살려주는 맞아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킹턴이라는 브랜드는 뉘앙스를 정말 잘 살려주고 이 뭔가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로우파이와 하이파이가 공존을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어서 네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톤 약간만 또 바꿔볼까요? 네, 바꿔볼까요? 펫불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이건 끝내줘요. 완전 내 취향이네요.
죽이네요. 와,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페달이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제 1차로 이 킹톤을 다뤄봤었고 이 친구가 좀 뒤늦게 저희 쪽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려를 했어요. 뭐냐면은 좋다라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앞서서 저희가 기어에다가 이제 만점들을 다 줬는데 오늘 다루면서 사운드가 조금 이제 기울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는데 킹톤은 킹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더 옥탈랜드 미니에 대한 한 줄평 주신대. 네. 저 한 줄평 내겠습니다. 옥탈랜드도 사야겠다. 정답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이게 기조가 다르네요. 근데 이제 참, 와, 이 베이스적인 부분에서 얘들이 그 진짜 그 이 엔지니어로 있는 이 그 사쪽, 그러니까 사장님. 정말 이거를 인두지를 8살 때부터 했다는 이거가 와, 이게 플레이를 할 때마다 느껴, 뭐, 색안경을 끼고 너무 편협하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안 그러려고 오히려 네. 아 이번에도 좀 냉정하게 봐야지라고 해도 와 이게 쳐보면은 또 결국에는 참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은청 씨랑 거의 비슷한 처음으로 지금 타오릅니다. 이게 얼마지? 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사고 싶고 갖고 싶은 사운드예요. 뭐냐면은 스트레스에도 정말 잘 어울렸지만 레스폴의 페플 사운드를 듣는 순간에 이성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펙트였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쉽죠. 네, 역시나 만점을 받아갑니다. 좋네요. 굉장한 이펙터고요. 정말 뭐랄까 연주자를 연주하는 내내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레스폴 유저들, 스트랫 유저들 뭐 할 것 없이 기타 들고 맞아요.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간곡히 권장드립니다. 진짜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멋있는 이펙터. 저희가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킹톤의 다른 이펙터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이펙터들이 또 출시가 되겠죠. 그런 이펙터들은 반드시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